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가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제 스킨 컨셉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. 기다렸단 말이야, 기다렸단 말이야, 기다렸단 말이야.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자 투표 방식 후에 결과 발표로 진행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수가 적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참여수가 총 5분인데 그중에 2분은 댓글상이라서 이 댓글들을 토대로 스킨을 만들었더니,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어요. 많이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스킨 중에서 유일하게 페네터와 같이 온 스킨이 있어요. 열심히 만드셨다는 느낌이 바로 오는 이 스킨입니다. 이 스킨이 높게 평가되어서 제 스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마음에 들지만 디자인 부분은 조금 변경될 것 같아요. 이 스킨 제작자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갈 예정입니다. 나머지 스킨들도 보여드릴게요. 하늘색 망토를 두른 가디언입니다. 얘도 귀엽긴 한데 색만 바꾸면 이분이 떠올라서 그래서 아쉽게도 탈락을 했고요. 이분은 아예 스킨을 바꿔주셨어요. 제가 애니메이션 가디언즈에서 닉네임을 따왔으니까 가디언즈의 주인공 잭 프로스터의 느낌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되게 잘 만드셨는데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 재미로 그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만 제 스킨은 생겼는데 아직도 컨셉이 확실치 않아요. 그런데 이 스킨을 보고 고민을 날렸습니다. 제 컨셉트는 제 닉네임 그대로 가디언, 즉 수호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끌려고 합니다. 드라마 도깨비에서의 도깨비와 저승사자처럼 가디언 수호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 스킨과 컨셉이 모두 확실히 잡히게 되었습니다. 제발 또 스킨이나 컨셉을 변경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봅시다. 뿅.